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대나무는요, 씨앗을 심고 나서 처음 4년 동안 죽순 하나만 달랑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겉보기에는 하나도 안 자라고 있는 것 같지만 그 4년 동안 땅속에서 열심히 자라서 5년째가 되면요, 땅 위로 쭉 뻗어 올라가 25m나 훌쩍 크는데요. 그리고 보면 눈에 안 보인다고 꼭 아무런 성과가 없는 건 아니죠. 연말도 가까워지는데 올해도 이런 게 하나 없네, 이렇게 우울할 때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요, 나는 지금 땅속에서 자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11월 17일 화요일 오늘의 첫 곡 전해드릴게요.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이 부른 노래입니다. 내일이 찾아오면. 11월 17일 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요, 오장박의 내일이 찾아오면 함께 하셨습니다. 대나무가 5년째가 되면 그때야 25m 높이로 자란다. 아, 정말 생각해보면요, 그 아래로 4년 동안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는 얘기겠죠. 우리도요, 뭔가 잘하지 않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나고 우울할 때, 그리고 성과가 안 나타나면 굉장히 조급해지거든요. 그럴 때 지금은 내가 땅속에서 자라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지런히 멈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스마트폰에서요,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까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2002년 11월 17일 오늘 지리산에서요, 20년 만에 이 곰이 살고 있다고 공식 확인이 됐습니다. 지리산에 사는 이 곰이요, 무인 카메라에 잡혀서요, 요새 막 보도가 됐던 그 뉴스들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아가슴에요, V자형으로 흰 털이 나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달을 닮았다고 해서 무슨 곰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제목이 뭘까요? 정답 다섯 글자입니다. 지금 바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이 곰 이름을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주식회사 이밥차에서요, 쓰기만 해도 부자가 되는 2016년도 가계북,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 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한 박스,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인스플라워에서 10만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호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가지고 오세요.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해줘, 한 번 꼭 안아줘,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야. 슬주은 소녀처럼 늘 마음뿐이지만 행복한 순간이야. YTN Radio 당신의 전성기. 전성기 오늘 매일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사소한 걱정부터 큰 고민까지 법적으로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풀어드립니다. 전성기 법률 상담소.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생길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법률 고민들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에 김종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김종호 변호사님과 전성기 법률상담소 화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슴 졸이다가 아니면 답답해하다가 많은 문자와 전화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가 되는 문자 서비스나 전화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보기 전에요. 최근에 화제가 된 사건들의 법적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네, 이번 주 주제는요. 우리가 언제든 겪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무단횡단 사망사고에 대한 잇단 무죄 판결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무단횡단 사망사고 네. 흔히들 많이 만나는 아주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운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네. 문제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꼭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네. 좀 변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그 운전자가 그 사망 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 게 꼭 합리적이거나 정의에 입각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관점이라든가 시선이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예. 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 9월에도 이제 무단횡단을 하는 아이를 결국에는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네. 여기는 행인이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여기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운전자가 그 피해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을 해서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네, 네. 그런 것까지 책임을 물어서 형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이고 네. 또 이제 지난 5일에도 무단횡단 사망사고에 대해 또 있었는데 네, 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던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제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것은 배심원들이 나와서 네. 변론을 듣고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처벌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를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배심원들이 판단하기 무엇이냐면 운전자가 그 갑자기 그 버스에 가려진 피해자, 사망자, 망인을 볼 수가 없는 지경이었는데 이런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네. 해서 무죄가 또 판결이 된 사건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예전에는 좀 엄격하게 적용하던 운전자의 과실 여부를 네. 조금은 어떤 신뢰를 하는 마음으로 상호 운전자와 보행자의 신뢰를 좀 입각하는 취지에서 무죄 판결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작년에도요, 부산인가요? 네. 그 무단횡단 하던 사람을 치워서 숨지게 했던 버스 운전 네, 기사분이 계셨는데 무죄가 선고됐었죠? 네. 예. 근래 들어서 더욱 이런, 무단횡단 사망사고에 대해서 무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네. 예전에는 이 운전자가 우선은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웠어요. 스스로 그렇죠. 입증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피고인이니까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검찰 쪽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고요. 네네. 검찰에서는 우선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은 수사를 진행을 하는 것이고 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운전자가 내가 도저히 이거는 사망사고를 안 낼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했는데 네. 근래 블랙박스라는 게 많이 대중화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블랙박스가 증거자료를 많이 제출되기 시작하면서 네. 배심원들이나 판사가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자기가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거는 피할 수 없었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네. 경향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산 사건도 마찬가지에서 1심에서는 어쩌면은 하금시 판례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이제 판결의 기조를 어느 정도 지켜야 되니까 예. 운전자 과실이 있었다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라 유죄를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보니까 네. 이게 이 피해자가 나타나서
버스에 부딪히기까지 채 2초도 안 걸리는데 아. 이거는 보고 나서 바로 제동 밟아도 이건 예. 어쩔 수 없을 그렇죠. 정도였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이 정도 상황까지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이죠. 네.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제동 거리가 그죠? 그러니까 길 테니까. 맞습니다. 요즘에 CCTV나 블랙박스 때문에 사실 옛날에는요 사람을 조금만 다치게 하면 아무리 무단 아니라 뭐라도 굉장히 네. 운전자가 다 책임을 졌었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예. 민사적 책임 을 거론하는 부분은 형사적 책임이죠. 아, 이거는 형사적인. 형사 책임이죠. 아, 그렇군요. 민사 책임 때 과실도 따지고 나야 되는데 네. 이 운전자가 사망사고 또는 상해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네.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을 해요. 아. 그러니까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라고 하는데 네. 그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 애매하실게 폭행치사죄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때려서 그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네, 네. 그래도 2년 이하의 700만 원 이하인데요. 네.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같은 경우에는 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 더 중하네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네. 이 업무. 그러니까 업무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네네. 운전도 업무로 봅니다. 아. 그러니까 1회 이상 계속해서 할 의사가 있는 경우 운전이 아. 다 그런 운전도 그런 식이고 예. 뭐 의사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다 업무잖아요. 네네, 의료회의. 그런 경우에는 훨씬 더 주의 의무를 많이 가져야 된다. 너희들이. 아. 그런 취지에서 법적 취지에서 훨씬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도 사실 좀 업회에 어긋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네. 규율을 하는데 네. 이 우선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없어요. 잘못을 했으면.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잘못이 있다 사람 기소라는 것이고 예. 다만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상해 이른 경우에는 만약에 합의가 됐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기소를 못하고 아. 또는 뭐 보험에 가입되어 있은 경우에도 기소를 네. 못합니다. 그래요? 처리 특례법상 그래요. 오. 그런데 이 상해 이른 사고라고 해서 모두 형사처벌을 못 묻는 것도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다만 만약에 중앙선을 침범했거나 신호를 위반했거나 제한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했거나 네. 음주 상황에서 상해 사건이 됐거나 하는 경우에는 보험을 들었거나 예를 들어서 합의를 했어도 안 된다. 기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상해 사고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주의 의무를 하고 보험에 들어있었고 한 상황이라면 사실 형사처벌까지는 가진 않지만 네. 이게 안전운전 안 하시면은 형사처벌까지 당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행인이요. 근데 네. 무단 횡단했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자가 면책되는 건 아니죠? 무조건 면책되는 건 네,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정말 그 횡단보도가 멀거나 네. 상황이 그래서 무단 횡단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이렇게 억울하게. 근데 우선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하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본인께서 억울하실 수 있지만 운전자는 우선 도로에서는 맞아요. 행인이 무단횡단을 한다라고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많은 이제 법원에서 보는 것이 고속도로냐 네. 일반 국도냐 일반 국도 좁은 도로 같은 경우에 운전자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죠. 사람이 나올 수 있겠구나. 네, 네, 예상을 네. 하기 때문에 좀 더 네. 주의 의무를 강하게 보는데 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네. 서해안고속도로 120km 달리는데 네. 갑자기 누가 뛰쳐나와서 사망사고 이랬다. 네. 그때 운전자가 누가 여기에 사람이 나올 거라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대로변에요. 네. 정말 교차로에 막 걸어다니시는 경우 깜짝 그러니까. 놀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또 낮이냐 밤이냐 네. 운전자가 잘 볼 수 있는 상황이었냐 이런 것도 다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무단횡단을 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도 참 다행인 게 이렇게 갑자기 무단횡단하는 네. 행인 때문에 사고를 당하셔서 운전자들이 네. 정말 영어의 몸이 돼버리는 경우들이 그럼요. 있는데 예 그런 경우 구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예 판결은 좀 더 이게 공평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3919님께서 보내오신 사연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무효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딸이 사기 결혼을 당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아유. 대답죠. 어떡하냐. 이런 경우가 네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상담을 많이 받으세요. 아. 알고 보니 이놈이 뭐 하면서 그리고 돈도 많다고 속이고, 그렇죠. 네. 학교도 속이고 학벌도 속이고 직업도 속이고 예. 해서 결혼을 범죄도 했다. 범죄도 있고. 그렇죠. 전과자고 네. 알고 보니까 도박도 하는 놈이고. 근데 그게 아. 그런 경우 되게 안타까운데 네. 이 무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네. 처음부터 없었다. 이혼이라는 것은 있는 과정 혼인이 진행되다가 중간에 이제 이혼. 그 이후에 혼인 관계가 없어지는 것인데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봐준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격해요. 그 사유가 네. 정말 합의 의사가 없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아,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뭐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이라든가 뭐 아직까지도 우리 민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런 엄격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혼인 무효를 인정해주고 네. 이런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사기 결혼이다. 이런 부분은 대부분 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는 아, 상황입니다. 그리고 네. 거기에 대해서 위자료를 많이 청구를 하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고 네, 네. 지금 뭐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데 혼인 무효나 취소는 거의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위장에서 위장 결혼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중혼 뭐 이런 거요. 예, 중혼이라든가 외국인 노동자가 네. 우리 예를 들어 삼국에 들어 국적을 따게 해서 이렇게 결혼을 했다든가 네네네. 뭐 이런 결혼. 그리고 뭐 동의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님 친권자의 동의 없이 결혼을 했다거나 이런 네. 경우에는 무효 취소하는 거. 취소가 가능한 네, 가능한데. 예. 지금처럼 어쨌든 둘이 좋아서 마음 맞아서 함께 합의를 해서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보니까 이건 아니네 네. 해서 나는 무효를 할래. 이거 무효야. 그렇군요. 라고 생각하시는 건 사실 무효가 안 돼서 안타깝지만 네. 이런 경우에는 모두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고 대신 그 위자료 청구를 많이 하시는 방법밖에 구제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속여서 결혼한 거에 대해서 유책 배우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그건 충분한 축복. 아, 충분하게 네. 그럴 수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상담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0945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성에 처음 부르지요 찾아왔네. 부르지요 부르지요 평면도 좋고 가격도 안성맞춤. 부르지요 안성맞춤 합리적인 가격으로 누리는 실속 프리미엄 안성 푸르지오 1800-9321 푸르지오 대우건설. 2016년형 볼보엔 없다. 5년간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고? 없다. 5년 10만 킬로미터 보증기간 연장은 물론 소모성 부품까지 서비스해주니까 와우, 시작부터 새로운데. 볼보에게 이 정도는 새로움도 아니다. 2016년형 전차종 대상 전시장에 문의하세요. Volvo. 백종원입니다. 올해도 맛있는 김치를 원하시죠? 제가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김치 톡톡에 넣고 유산균 버튼을 톡 누르세요. 참 쉽죠? 맛보세요. 유산균이 12배 더 많은 김치 톡톡으로 더 쉽게 맛있는 김치를. LG 디오스 김치 톡톡. 성공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투자 비결. 용산의 미래를 누리는 곳에 오픈 예정인 면세점 상권까지. 그것도 남보다 먼저. 용산역 특급 상업시설 용산 서밋스퀘어 귀하가 선점하십시오. 1899-1331 대우건설.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놓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놓아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호주, 코알라만 떠올렸다면 호주TV 와일드 채널에 도전해보세요. 몬스터 악어에게 먹이주기, 백상아리와 1대1 맞붙기. 이것은 호주에서 펼쳐지는 실제 상황.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웨어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1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매주 화요일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에 김종호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전성기 법률상담소. 잠시 후에는요, 여러분의 사연 법률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저 지금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야? 오늘이자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종숙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무릎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비싼 수술비로 치료를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에게 빨간 자선냄비로 친숙한 구세군 자선냄비 본부에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는 활기찬 인생 찾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은요. 1670-8893으로 하시면 됩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환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세군의 무릎 관절염 수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노년의 활기찬 인생을 되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사항은요, 1670-8893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성기 퀴즈 문제 어려웠나요?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2002년 11월 17일 오늘입니다. 지리산에서요, 20년 만에 이 곰이 살고 있다라는 걸 공식 확인이 됐는데요. 이 곰이요, 무인 카메라에 잡혀서 뉴스에 나오던 기억 다들 하실 거예요. 이 곰의 이름이 뭔가요? 하셨는데요. 세 글자로만 하신 분들 많아요. 다섯 글자입니다. 다섯 글자. 가슴에요. 부위로 털이 이렇게 하얀 털이 있죠. 예, 샵 0945번으로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화요일 전성기 법률상담소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에 김종호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상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나 계신데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예, 네, 제 얘기는 아니고요. 지인분 이야기를 좀 상담드리려고요. 네. 예, 네, 조선적이신데요. 네.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게 이유 없이 술병으로 이제 머리를 맞으셨어요. 아. 그래서 머리와 팔에 이제 수십 번을 깨매는 이렇게 상해를 당하셨거든요. 예. 병원에서 이제 전치 4주의 상해를 이제 진단받았고요. 네. 처음에는 이제 고소를 해서 경찰서에 가서 경위서도 쓰고 진술서도 쓰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좀 합의를 해달라. 지금 같이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좀 봐달라고 이렇게 했던 건가 봐요. 네. 근데 처음에는 합의를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돈은 없고 해서 치료비처럼 한 200만 원을 이렇게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치료비도 의료보험 처리를 해서 한 150만 원 내시고 나오고 나서 나머지 돈은 이제 합의를 이제 보기로 했는데 일도 못하시고 이제 직장도 그만두게 되시고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이제 합의를 해주셔서 뭐 탄원서도 써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대략 뭐 나머지 돈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기로 했는데 지금 한 3개월 정도는 이제 꼬박꼬박 일하시면서 이제 주시다가 나머지 돈들을 이제 좀 주기가 아까우신지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못 듣고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머지 돈을 또 이렇게 미루고 이제 잘 안 주시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 측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의료보험 처리가 됐는데 뭐 합의 처리가 되면 뭐 공단 쪽에서 공단 부담금이 다시 청구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다 보니까 많이 걱정도 되고 좀 괘씸도 하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이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좀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또 예. YTN을 네. 통해서 여쭙게 됐습니다. 아유,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할까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죠? 합의를 해주고 탄원서 써주니까. 안타까운 네.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런 예. 경우들을 종종 왕왕 보는데. 우선은 뭐 제일 중요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합의서를 써주실 때 사실 뭐 나중에 주겠다 이건 사실 받기가 힘드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통 나중에 주겠다라는 거는 현재 자력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나중에 주겠다는 것인데 이 생각 이건 지금 폭행인데 상해까지 보신 것 같고요. 이 합의를 보시려 했던 이유는 형사 처벌을 감형받기 위해서 합의를 보신 거예요. 아,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술병, 뭐 테이블 병으로 때렸다. 이게 특수 폭행의 특상해가 되는 거, 상황인데 이러면은 이제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고 죄질이 훨씬 나쁘다 치면 실형 나올 수 있는 상황. 여기에 합의까지 안 해오면 재판부는 어쩔 수 없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가해자에게 합의를 빨리 바라라고 변호사도 그렇고요, 변호인도 그렇고 욕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합의서를 쓰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합의 금액을 전체 받지 않고 쓰신 게 첫 번째 잘못됐다. 그 두 번째로는 지금 어떤 합의서를 쓰셨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보니까 지인분이라서 아마 상황을 잘 모르실 텐데 네. 이게 형사 사건에 대한 단순한 합의인지 민사적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같이 들어간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혹시 아시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얼마를 내가 이렇게 합의금으로 주겠다라고만 그냥 포괄적으로. 예. 예, 지금 포괄적으로 된 거. 그런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이 같이 들어간다는 형식의 취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네, 이게 네. 좀 그런, 좀 법률 전문가 조언을 받으셨으면 민사적 책임 부분은 빼고 형사 합의만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네. 진행을 하셨으면 괜찮은데 왜냐면 지금 전체 민형사상 합의가 된 마당에 지금 보니까 받으실 돈이 얼마 안 남은 상황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돈을 받으려고 뭐 또 법률적 절차를 밟는다는 게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분도 지금 상황에서 이 돈 안 준다고 이거 가지고 소송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다만 이제 한 가지 희망적인 부분은 제가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면 그 재판부에 합의 의사를 철회를 하셔야 돼요. 아. 예, 뭐 재판이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네. 얼마 전에 있었다면은 뭐 아직 진행 중일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은 재판부 확인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나에게 합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합의 의사를 철회한다 이런 어떤 서면을 내시면 그 사람도 이제 상황이 급박해지기 때문에 돈을 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네. 빨리 확인해 보시고 재판 진행 중이라면은 합의 의사 철회서 같은 형식으로 탄원서를 제출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남은 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절차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합의 계약서에 따른 나머지 돈 내놔라라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방식이 뭐 100만 원이라든가 적은 액수라면은 뭐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사건 재판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글쎄요. 그 돈 받으시려고 진행하는 정신적, 육체적인 에너지 소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이라면 네. 네. 반드시 네. 철회를 네. 네. 그럼 저기 재판부에 알려야 돼요. 의료보험을 했던 그 공단 부담금은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공단 보상금 쪽은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합의를 했다고 그게 뭐 보험료가 물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예,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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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번 확인을 하셔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우리 그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중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뭐 말이 익숙하지가 않고 네. 상황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0대 애청자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변호사님 네. 나와 계신데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어요? 네, 다름 아니고요. 회사에서 임직원들에게 자동차를 DC에서 팔았는데요. 네. 그 차를 2년 안에는 명의를 넘길 수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차주가 2년 정도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한다는데 네. 그런데 임직원들은 그걸 이익 내서 팔고 싶어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새 차를 회사로부터 30% 할인받아서 네. 2,800만 원에 샀는데 한 1년쯤 타다가 팔아도 시세가 3천만 원이라서요. 네. 200만 원의 이익이 남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일반 사람에게 명의는 안 주고 1년 타다가 팔았나 봐요. 네. 이게 만약에 걸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한 분에게 어떤 문서 같은 걸 받아놔야 산 사람이 나중에 불이익을 안 당할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파신 네. 분인가요? 사신 분인가요?
하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네, 사는 쪽에 속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는 쪽이죠. 사는 쪽. 네. 예. 제가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는 쪽에선 너무 유리한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 사는 쪽은 손해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사는 쪽은. 그래요? 네. 돈을 주는데도. 뭐 우선은. 기본적으로 아는 분한테 네. 계약서를 쓰고서는 뭐 이제 명도 하겠다 사겠다 아. 매매 계약을 체결하신 거니까 네. 우선은 뭐 1년 더 지나서 명의는 돌려받으시면 되는 거고 우선은 그 네. 정도 신뢰 없이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네. 그 계약서는 꼭 쓰셔야 되는 것이고 네. 이게 만약에 본인 명의로 지금 탈 수 없는 게 걱정이 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사고가 나도 차 주하고 운전자하고 공동해서 연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아, 그렇죠. 그럼 사실 차주는 불필요한 사실 책임을 떠안게 되는 것이에요. 네. 네. 그리고 뭐 보험료 같은 부분도 사실 차주가 차주 명의로 이렇게 계약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주가 부담을 갖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이 차를 파신 분이 혹시라도 재정 상태가 나빠지셔서 가압류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계약서 뭐 써놓으신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 네. 왜냐하면은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이 안 돼요. 내 이름 그냥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원래는 내 건데 네 이름을 해놓자 뭐 이런 식의 이게 다 무효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처럼 네, 그거는 뭐 의미는 없는데 네. 사실 이 상황에서 무슨 서류 같은 걸 받아놓으실 게 있다면은 계약서 정도는 받아놓으셔야겠죠. 네. 이 차를 내가 너한테 얼마한테 주고 넌 나한테 판다. 그 명의는 아무래도 2년 딱 되는 날 받는 걸로 해야 되겠죠. 그 날짜 네. 정하셔서 그날에는 네. 명의를 뭐 인도한다, 명의를 변경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의 뭐 지연 손해금을 배상한다, 뭐 이런 식의 계약서 정도를 작성하시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요. 네. 뭐 그 안에 특약 사항으로 가압류가 잡혀도 안 된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놓으셔봤자 잡히면 네. 끝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위험 부담은 또 감수를 하셔야 돼요. 사시는 분께서.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외관상으로는 지금 차를 파는 사람이 1년 동안 소유권자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내부적으로 두 분 사이 내부적인 관계에서 본인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 파시는 분에게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있으시면은 네. 제가 볼 때는 본인 타실 때는 불리한 게 별로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이 차에 뭐 근저당이 잡히거나 가압류가 되거나 이런 부분만 좀 확인을 좀 조심을 하시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우려가 없으시다면은 사실 뭐 제가 권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네. 이 상황이 그 임직원분은 만약에 내부적인 회사 내규라든가 뭐 그런 게 있을 테니까 2년 안에 팔 경우에 그분은 책임은 지겠지만 네. 뭐 개인적인 상인 간의 관계에서 내부적으로 차를 팔고 사고 하는 건 크게 문제되진 않거든요. 이게 네. 당연히 무효긴 하지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렌트카 하는 거네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사실 렌트 영업을 하면 안 돼요. 예. 아, 네. 그러면 안 되게 그렇죠. 돼 있는 거기 원래는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근데 뭐 아는 사람들끼리 차라 소유권에 대한 그렇죠. 명의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네가 타라. 뭐 이 정도 되는 게 크게 통용될 수 있는 거니까 네.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없다. 이렇게 네. 말씀해 네, 주셨네요. 그렇군요.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문제로 하나 들어온 게 있는데 네. 이런 경우 많아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8756님께서 지인이 소액을 빌려가서 안 돌려주는데요. 네. 화를 내면 빌려준 돈보다 더 큰 일이 생길까 봐 어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겁이 나셔서 법률적인 어떤 자기 권리를 주장을 못하시면 법은 절대 보호를 해주지가 않아요. 아.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네요. 네, 냉정하고요. 네.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소액이라도 조금 본인이 발품을 파시면 그 금전을 네.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예. 조금 뭐 두려워서 못한다고 한다면 제가 뭐 어떻게 하시라 용기를 네. 내세요라고 말씀밖에 못 드리겠지만 네. 또 소액인데 굳이 본인에게 신체라든가 이런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또 너무 험하게 하시는 것도 네. 위험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싶기도 아, 합니다. 그래요. 그런 어쨌든 받으시려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네, 알겠습니다. 마칠 시간이네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 전화 들어온 거 기억나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전에 동네에 전화 하나 해서 하고 우리 집 사는데 거기 우리가 안 집인데 전화 하나 해서 하고 누구만 전화하고는 전화 바꿔주고 거기 몇 가구가 이렇게 살잖아 이렇게 가정주택에 우리 안 집이고 여기 세 들어 한 다섯 가구 여섯 가구 사나 뭐 문간집에 누구 세 들어 살고 그러면 전화 오면은 마루에 항상 전화가 있었어 그러면은 전화 오면은 뭐 문간방에 누구 엄마 혹시 바꿔주세요 그러면 전화 내놓고 누구 엄마 전화 받으세요 전화 왔어요 그때 당시 기억나죠 참 좋았었지 내가 그게 몇 년 80 전화 침 놓고서 아주 뭐 좋았지 뭐요 전화 신청해놓으면은 한 1년 걸려서 나왔어 그때 무슨 전화 했으면 백색 전화가 있고 청색 전화가 있었어요 청색 전화는 맘대로 팔고 살 수 있는 전화고 그때만 해도 돈이 비쌌어 그 전화가 백색 전화는 못 파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러면 전화번호 찾아갖고서 걸 물었지 114에 물어보지도 않고 전화번호 뒤지면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럼 나와 그 집집마다 그 전화번호를 줬지 빼고 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 주제는 전화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전화를 집에 처음 놓던 날에 대한 기억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지금이야 집집마다 전화가 있는 정도를 넘어서 아이들은요 전화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대요. 다 개인의 하나씩 갖게 되는데요. 정말 예전에는 그랬던 시절이 있었네요. 처음에 집에 전화 놓고 전화 오는 때 온 가족이 뛰어갔던 기억 저도 납니다. 처음엔 네가 나를 너무 졸라 한 번만 나달라 너무 졸라 크린에어 테크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 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린에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가장 혜택받을 사람은 바로 당신일지 모릅니다. 지금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분양받으시면 용평리조트의 회원 혜택까지 이것이 진정한 올림픽 프리미엄 평창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분양문의 1661-9996 용평리조트 부인 목욕물 데워놨어? 네 가서는 줄 조심하고 네 문제 있으면 AS 신청하고 네 아니 손끝도 까딱 안 하고 어째 내내내만 하시오? 귀뚜라미가 다 알아서 해요 사물 인터넷으로 인한 상상도 못했던 기술 대한민국 IoT 보일러 귀뚜라미 심지어 실내 온도 조절기만 바꾸면 돼요 대한민국과 프루지오가 함께 만듭니다 누구나 부담 없는 뉴스테이에서 행복한 마을 공동체까지 당신이 더 행복한 뉴스테이 동탄 행복마을 프루지오 12월 오픈 1800-0277 대우건설 뭐대요? 빨리 나와! 아침부터 분주한 장수군 머는 마을 어르신들 오늘은 작은 영화관의 김선태 씨가 마을 어르신들의 영화 관람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날입니다 좋은 생각까지 나누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지금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오늘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반달 가슴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오셨네요. 선물 받으실 두 분은요. 0614님, 8289님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서효석 씨가 부른 곡이죠.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이런 재미있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요. 라이나 생명과 함께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